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촌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학 유튜버 연수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조복서입니다. 네, 우리 모델 조복서님과 우리 연수유라님의 네. 그 멘트 시작 네. 멘트로 우리 활기차게 한번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밀떡. 아, 이번 시간에는 정 작가님이 네, 네. 에, 책을 에, 소개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예쁜 책을 네, 네. 아주 깔쌈하게 나온 책을 소개시켜 준다고. 요즘 다시 벽돌책이 유행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꺼운, 살짝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벽돌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 이제 나온 것처럼 1962라는 제목으로 하고, 예전에 제가 마이클 독스 책을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린 책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해서 쓴 예, 책입니다. 청취자분 보지는 못하시지만 보니까 그 밀떡에서 나온 그 소개한 책 중에서 네. 상당히 그 두꺼운 편에 속하는 네, 그러면서도 네.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62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냥 지나간 에피소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라고 하지 그 아,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 연도가 네, 네. 뭐 이렇게 딱딱게 들어오는 연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네. 1962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커다란 네. 이슈가 있었던 연도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와닿지 않았죠. 네, 네, 않죠. 네. 예. 왜냐면 이게 또 뭔가 터지고 부서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직전까지 갔다가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 터졌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1962란 책 제목 가지고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책 제목이 제3차 세계대전 어떻게 시작됐나. 뭐 그 이 정도 되겠죠.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 존재할까라는 아~ 것부터 문제죠. 이 건물과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존재할까 그것부터 문제죠. 왜냐하면 쿠바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왜 우리라고 하지만 1962년 정도면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그때죠. 배치하고 예. 있을 시기였고 핵지뢰도 있었어요. 그렇죠. 핵배낭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쿠바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유럽 다음이 바로 아시아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도 피해를 그렇죠. 받든지 이제 전장터가 됐겠죠. 예. 그리고 뭐 어쩌면 저희가 팔다리가 뭐 두 개, 뭐 세 개 이럴 수도 있죠, 막 진짜. 아, 지금 얘기하고 있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 부담되겠다. 네. 아, 네. 아, 미사일 위기 이후로 네. 한라인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런 네. 의미에서도 우리한테도. 이거 근데 있는... 독일에 계셨을 때 책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아, 네. 아, 책을, 이 책이 언제 혹시 나왔나요? 62년 이후에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 제가 룩셈부르크에서 국제학교 다닐 때 아~ 중학생 때부터 전쟁사를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네네. 그래서 전쟁사의 이슈를 하나씩 뽑아서 발표를 네네.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해서 박물관이 아니지 도서실에서 많은 책을 빌려서 자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제대로 이제 질문했네요. 공학 도시요. 그러게요. 이 책은 이제 뭐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고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왜 또 굳이 이 책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보면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네. 이슈와도 네네네. 우리나라의 이슈와도 좀 맞지 않나. 이게 이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를 가장 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북한이 결국은 협상에 나선 이유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계산 때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핵무기는 사실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협상용으로 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교훈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수뇌부가 어떻게 이제 이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재밌는 건 잘 아시다시피 저기 케네디 대통령도 해군 소속의 PT보트 정장이었었고요. 그렇죠.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에너미 앳더 게이트였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이제 정치 지도원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라 전쟁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사람이 양쪽 수뇌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코앞까지 갔다는 점은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지적하시는 게 정말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양국 그때 수뇌부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였다는 네. 그래서 오.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때 양국 지도부가 모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정말 입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네. 그거를 제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관점에서 볼 수 있네요. 특히 그 미군 미 공군의 그 석기 시대 성애자가 있었어요. 커티스 루메이라고 이 사람은 사실 엑스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케네디를 압박해요. 특히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를 거론하죠. 이건 약간 패드립이라 좀 이게 게임에서도 패드립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이런 것처럼 아버지를 거론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한테 아버지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거든요. 아버지 자체가 약간 마피아 연루설서부터 뭐 이제 뭐 이런 저기 뭐 돈을 부정하게 벌었다는 얘기. 뭐 히틀러에 대해서 네. 우호적이었던.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케네디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던 그런 사례죠. 네. 물론 이렇게 그 쿠바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우리가 그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그런 얘기의 접근을 이제 시작으로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은 이제 책 소개니까 네네. 이 책에 대해서 아. 뭐 저자랄지 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돕스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에도 나왔고요. 이 사람은 같은 경우는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굉장히 오래했고 특히 냉전 시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 나중에 이제 신문사에서 기자직을 관두고 나서는 관련된 이제 그 논픽션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저서로 했고 이 번역이 굉장히 깔끔하게 된 편이라 읽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이런 전쟁사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용어, 외국 사람 이름, 특히 제가 헤매는 게 이제 그 일본 사람 이름이랑 중국 사람 이름인데 이제 원어로 발음되는 거 있잖아요. 뭐 모택동을 마오쩌똥으로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뭐 갑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발음이 복잡해지면은 머리가 일단 사람 이름부터 안 나와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 출판사 대표가 직접 예 번역을 했습니다. 박수민 대표가 번역했고 박수민 대표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력이 독특해요. 이제 공군 소속으로 오랫동안 이제 장교로 복무하다가 이제 출판사를 차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 그렇죠. 예. 이런 본인의 이제 군 경험 같은 게 살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군 경험, 유 경험자가. 아,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 깔끔하게 됐다, 아,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명칭 자체를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번역상의 오류를 찾아냈던 게 옛날 추리소설인데 이제 미국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산 구운 커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이거 뭐야? 왜냐면 제가 그때 커피. 바리스타였으니까 이거 프렌치 로스팅이에요. 프렌치 로스팅인데 저 아마 이 번역가 분은 커피를 안 마셨던지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프렌치 로스팅이 뭐야? 하고 프랑스산 구운 커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와장창 깨진 거예요. 한참 몰입하고 얘가 죽나마나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은 번역 문제는 번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다음에 양쪽의 수뇌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케네디가 자기 그 뭐라고 하지? 엑스컴 이제 그 뭐 조직원들을 못 믿어요. 대표적인 게 피그스만 사건 때 이제 자문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피그스만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 좀 각하. 아, 한 방 치면 다 그냥 우수수니까 그냥 보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케네디가 굉장히 빡칩니다. 그래서 다 녹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읽어봤어도 이렇게 대충 느끼는 네네네. 게 이제 외신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거니까 네네. 그런 어떤 그 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녹음했던 게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참석자들이 전부 다 회고록을 쓰는데 회고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하는 게 다 내가 잘랐다. 자기가 내가 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게 뭐냐면 그냥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건데 난 잘못한 게 없어라고 실제로 생각하면은 자기 기억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가 돼요. 격투기 하다가 가끔 맞으면 기억이 몇 분도 없어질 때 있죠. 진 사람은 네. 자기가 왜 졌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갑자기 빈혈이 가서 쓰러진 거잖아요. 내가 빈혈만 없으면 이길 수 있었어. 라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경기는 지면은 그냥 1패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몇십억의 목숨이 걸린 문제.
였기 때문에 신의 한 수가 뭐였냐면 녹음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왜냐면 지금처럼 녹음기를 켰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뒤, 벽 뒤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마이크 다 붙여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연필꽂이 옆에 있었다 그래. 연필꽂이에 버튼이 있었다 그래요. 요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이제 또 누르면 꺼지는데 이게 자꾸 하면은 사람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켜 놓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몇십 시간 예, 40시간 그대로. 넘게 녹음이 돼 있어서 회고록을 썼지만 요거랑 대차대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야 내가 말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야 당장 행사에 쏘라고 펄펄 뛰는 내가 바지가랑 붙잡고 했는데 현실 녹음된 건 반대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나중에 녹음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고록에 있어서 자기 역할들을 잘 대표적인 게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뭐 나중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온건하게 나오잖아요. 형을 그렇죠. 도와서 초반에는 그 개막 라인처럼 펄펄 뛰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그 이제 그런 이제 수뇌부 강요들을 어떻게 맞추려고 한 건지 아니면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펄펄 뛰어요. 네,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자, 이런 뭐 책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네네. 뭐. 야, 정말 측면에서. 진행 잘하신다. 아, 그런가요? 네네, 쉬어가다니. 네, 쉬어가는 측면에서, 우리 쉬어야 됩니다. 쉬어가는 네. 측면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하면 아, 떠오르는, 네. 뭐, 이런 어떤 단어나 무기나, 네네. 아니면 뭐, 인물이나, 네. 뭐, 이런 거 하나씩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하네. 싶어서 아까부터, 네. 네네. 아, 제가 중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서 듣는 내내, 네.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혁명과, 피델 카스트로 얘기를 먼저 제가 하고 네 하세요. 아니가 소개 말고 그냥 이제 어차피 아, 저희 네. 학생 때 보셨으니까 얘기 충분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니까 얘기 더 하시면 돼요. 네. 아 네. 그래서 쿠바와 약간 서방 세력과의 단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바로 넘어갔어. 요거 요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편집장님 당황하셔서. 네. 아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영화 그 13 데이즈. 네. 그걸로도 본 기억이 있고 사실 미 서방 세계사를 다룰 때 거의 빼놓지 않고 그 60년대 얘기할 때는 정말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수식어가 붙는 게 뭐 세상이 멸망 직전이었다라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정도인가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대체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게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니, 그래서 인물 무기... 예? 인물 아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야. 네, 네. 그 저 쿠바 미사일 위기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13 데이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무기를 좋아하니까 무기 네. 체계에서 그냥 유투 정찰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 유튜브라고 할 줄 알았어. 유튜브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그때도 한 대가 격추를 당했어. 그렇죠. 네, 네. 물 한 잔 먹고.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엑스맨. 뭡니까? 엑스맨에서 한 장면 나오고.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직접 관련 없지만 저는 카스트로보다 더 좋아하는 인물이 이제 그 체게바라거든요. 이때는 이때도 이때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제 쿠바에 네, 있었지만 뭐 두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근두근 떠올랐던 우리 네. 그 카스트로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좀 더 해 주실 아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근데 약간, 아니 그러면은 네. 뭐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직접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했던 얘기와 좀 다른 얘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느꼈던 얘기들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이 거의 멸망할 뻔했고 그거는 모두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실 위기 중에서 정말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이 아닌 게 얼마나 있겠냐면 예를 들면 뭐 핵 기지를 지키던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답변이 없어서 네.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이런 얘기는 많잖아요. 그런데 네 약간 전쟁을 다 겪고 나서 이게 또 다른 전쟁이 될 뻔했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1961을 보면서 좀 느낀 게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이어서 사실 저 후르쇼프도 쏘지 마라. 미해군이 충돌하면 안 된다라는 계속 얘기했지만 얘기했던 측면이 있었고 근데 미국에서 몇 가지 실수 아닌 실수래요. 뭐냐면은
미국 소련 본토에다가 유투 정찰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쯤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정찰도 중단시켜야 되는데 미 공군에서는 그냥 하던 스케줄대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심지어 핵미사일 실험도 핵미사일은 아니었지만 탄도미사일 실험도 미국 본토에서 해요. 소련 방향으로 쏴버리거든요. 이걸 만약에 소련에서 오해해버렸으면 일이 겁나게 복잡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였던 게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서로 대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더 오래 걸렸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네. 아, 좋은 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때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라인이 없으니까 막 간첩 라인을 이용하는데 그렇죠, 예. 몇 마디 오게 되면은 그 계속 의심하게 돼. 이 메시지가 오염됐나 안 됐나. 예를 들어 핵미사일 쏘고 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씩 이제 저기 그 우리는 저기 그 평화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가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영화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의심한 부분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데 한라인은 뭐 상대방 목소리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라인의 설치가 사실은 가장 중요했다. 라고 전 보게 돼 있고요. 뭐 책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여기 이 전투의 심리학 데이브 그로스먼이 쓴 전투의 심리학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기준으로 전투가 벌어지면 참전 용사의 4분의 1이 바지 오줌을 쌌고 8분의 1이 똥을 쌌대요. 이거는 사실 축구나 스포츠 경기에서도 뭐 전혀 없는지는 않죠. 그래서 많죠. 네, 많죠. 약간 그 입대를 장려하는 프로파간다 네네. 광고를 보면은 군인들의 용감한 부분과 뭐 너도 가야 한다. 뭐 옆집 한수도 갔는데 너 왜 안 가느냐 이런 네네.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쓸 수, 죄송합니다. 전혀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긴 한데. 사실 진짜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사실 자기 신체도 자기가 통제를 못하게 되는 이걸 국가로 놓겨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중요한 컨트롤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녹음 43시간 정도 분량의 녹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아까 유투기가 미국 소련 영토로 정찰 했다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롯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다니까. 네, 이거를 이제 요 단어도 이제 녹음에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순화된 네, 그런 사례입니다. 약간 F로 시작되는 말도 나왔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속기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밀 회의였으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직전까지 갔다가 스톱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 그렇죠. 그냥 뭐가 이게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전쟁이 벌어졌어. 진짜 진작에 벌어졌을 겁니다. 네. 뭐 이 관련 다른 영화 우리 이야기 시간에도 한번 다뤄보긴 했는데.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그 1962라는 네네. 이 책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소개해 네네.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정세하고도 또 많이 또 연관도 좀 있고.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주는 어떤 교훈 내지는 네. 이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가 우리에게 줬던 교훈 내지는 뭐 시사점, 중요한 포인트, 네. 시사점 이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소설가니까 소설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한 5년쯤 후에 순조롭게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네. 네, 타결이 돼서 이제 뭐 비핵화해서 뭐 미국과 유엔의 조사관이 들어가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사찰하고, 예, 뭐 이렇게 잘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영화 강철비에서도 그렇지만 강경파는 네. 어디서든 있으니까 네, 네. 만약 이런 강경파가 갑자기 예, 뭐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고 뭔가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꼬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엔의 그때쯤 되면은 유엔을 비롯해서 미군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도 분명히 북한 영토에 들어가 있을 텐데.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선택들을 과연 잘할 수 있느냐라는 분야들을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요 고민에 대한 시사점이 전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시사점을 그 어떻게든 그 얘기해 주는 네, 그렇죠. 뭐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읽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역시 그 정 작가님 소개시켜주는 책이라 네네. 믿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책이 이런 책이고 막 1926이 다루면은 되게 이제 보고서처럼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인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명령이 내려갔는지 왜냐하면 뭐 이 사람 이제 기자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타임테이블별로 잘 정리했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뭐 그 책의 두께 때문에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 가질 만한 두께는 사실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요 책이. 그리고 이제 제가 두꺼운 책을 읽는 법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책갈피를 준비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겁나는 게 보면은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이게 내가 몇 페이지 읽었지? 네, 맞아요. 뭐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많아요. 나는 책갈피를 항상 읽는.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책갈피인데 그냥 막 종이나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익숙한 것도 좋지만 가죽이나 금속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뜨리면 금속이야.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를 해서 눈에 띄는 걸 갖다 놔서 딱 끼워 놓으면 사실 그 지점을 보는 순간 앞부분 기억이 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이 지점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책을 잘 읽느냐, 뭐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 구분을 책갈피로 보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비싼 책갈피를 하나 장만하시거나 뭐 이런 뭐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알 뭐 이런 데서 하나 사은품 같은 걸 받으셔서 책을 읽을 때 띄워놓고 하는 버릇이 있으면 오늘 진짜 엑기스가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약간 이거 여기 앞에 근데 쓰는데. 저기 조복선님 이거 책을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이 앞에를 쓰는데 네. 이 앞에를 이렇게 아. 여기로 이렇게 그럼 책이 상하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책이 두꺼워서 그렇게 네. 하다가는 아 책... 그래서 이렇게 네. 쓰고 여기 반까지 쓰고 이 네. 반대쪽으로 여기 아~ 반까지 써요. 아~ 왜냐면 책갈피를 안 들고 다니거든요. 아, 그냥 책을 그래서. 뜯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진짜 정 작가님 접어요. 끝을 아~ 접어요. 저는 정 작가님이 우리 조복선님하고 좀 이렇게 케미가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책갈피 한번 드려.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 네. 근데 이게 챕터별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리고 보면 참 좋은 읽어도. 게 색깔 챕터를 색깔을 다르게 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아, 책이 참 그 편집을 그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주 그냥 깔쌈하게 나왔던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고요. 예. 뭐 모던 아카이브의 박수민 대표가 직접 다 했던 거라서 예. 나 이제 뭐 번역은 뭐 믿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이 평화 무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평화가 완결이 되려면 사실 강한 군사력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앞에서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경험치는 저는 반드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탈자 제보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오탈자 벌써 나왔어요? 여기. 어디. 네, 핵미사일 네. 발견부터 해체까지. 네,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예리한. 오늘 그 네. 책갈피, 오탈자까지 네. 나오면서. 이거 네. 편집 오탈자 교정하는 분은 정말 눈이 빠지게 봤을 그렇죠. 텐데. 네. 참. 그렇습니다. 오! 예리하시다. 네, 네. 아주 이제 무서워졌어, 이제. 소름 돋았어. 자, 뭐 이렇게 오늘 그 정 작가님의 책 이야기 소개. 네? 오늘은 1962였고요. 워싱턴 포스트 28년 외신 기자가 그 쓴 책이고요. 여기에서 뭐 아주 그 깰 같은 그 팁, 뭐 네. 책갈피 얘기도 해주셨고, 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렇죠. 점 네. 그리고 지금도 시사해야 될 점 앞으로 향후 있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네네.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요것으로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